송예들아 영어 좀 지봐 히라 영어 해라 제발 영어 이거 제일 처음에 뛰어났을때 여러분들 뭔지 바로 느낌 오셨던 분들이 있을까? 아니 자 이제 웃음기 빼고 노래 어땠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헤라 제발 영어 뭘 들어보긴 뭘 들어봐 지금 그냥 대충 한 건데 항상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충 제가 만들어서 한 거야 지금 즉흥적으로 뭐 리듬도 안 맞잖아 자 헤라 제발 영어 뒤늦게 정신 차려서 영어 공부하려고 저한테 최근에 상담 많이 하셨던 분들, 어, 특히 우리 대치러셀 친구들 보고 있니? <laughs> 그, 그 얘기 해드렸던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친구들한테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넘어갔지만 이 비슷한 생각들과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 그대들을 위하여 국어 좋아 그래, 아이고, 열심히 해야지 수학 열심히 해야지 사과 탐 화이팅 화이팅. 근데 봐봐.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 얘네들이 봐 2019년 수능 1등급 비율 7.43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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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수능 1등급 비율 오 난리났었죠 이때 재작년이니 그러니 안 하지 헤라지버 영어라고 해봤자 <웃음> 됐어요 <laughs> 넘어갔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부터 잘 봐라.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웃음이라도 줄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냐면 현실 직시를좀해 보자 얘들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최근에 하여뭐 러시아 현장에서 상담했었던 것도 이유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6월 모의평가의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한번 쭉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들의 통계치를 한번 좀 봤거든. 자 작년, 퍼즈버튼 누르시고 막 봐봐. 작년에 어땠다고요? 야, 3월 난리 났지 1등급 비율 4월? 뭐 쉽지 않아 어유 6월? 난리 났지 7월? 난리 났다니까 차라리 상대평가 4%가 낫지 9월? 어이구 그러니까 작년에 N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능 보기 두달 전에 구평을 봤는데 점수 잘안 나와서 난리 났던 적이 있단 말이야 애들 뒤늦게 뭐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할수 있는 건 파이널밖에 없고 뭐 이런 게난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 그나마 다행인 건 수능에서 조금 힘을 풀어줬지. 그러나 제가 작년 영상 보세요. 또는 올해 캐스트 영상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했었어? 수상하다. 왜냐면 지금 시대적인 요구사항과 좀 많이 또 아직 떨어지는 것 같다. EBS 연계 끝났지. 수능을 통한 정신인원 많이 늘고 있지. 그러다 보니 국어수학만으로 변별력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지. 그러니 영어에도 힘을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1등급 비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거. 이게 우연인 것 같냐고. 헤라, 지바, 영어. <laughs> 근데 올해. 여러분 지금 시험 몇 번째 봤죠? 이 영상은 7월 모의고사 본지 이틀 후의 영상이라서 아직 7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3월 받고 4월 받고 6평 받고 7월 교육청 최근에 본 친구들 있죠? 자 아이고 2023년 에이 바보야 아 22년 맞지? 아, 1년 2년 맞지 그래 올해 22년 맞지? <laughs> 한 살이라도 줄여야지 3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키 엔수분들, 교육청 모의고사 무시하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분들, 국가시험 무시하지 마시고 가서 혼쭐 날래면 혼쭐 나 봐야 돼. 현실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셔야 돼. 분위기 이렇다니까 지금 얘들아, 4월 분위기 이렇다고 지금 이거, 유평 너네 기사 검색 조금이라도 해봐야 되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치면은 난리 났어요. 지금. 물론, 약간 너무 자극적인 기사도 좀 있는 것 같아. 뭐, 역대급이다. 절대평가 하에서 역대급이다래. 과연 이게 역대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전년에, 뭐, 유평에서 이런 적이 있긴 있어서, 뭐, 이게 과연 역대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봐봐. 2021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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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2년에, 네, 네, 네. 이게 우연 같냐고. 우연 아니라고, 얘들아.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설령 우연임은 좀 어떠니? 야, 솔직히 까고 까 얘기할게. 7월 교육청 모의고사 내가 해설 강의 찍었거든? 이번에 매우 쉬웠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비율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거예요. 훨씬. 근데 그래서 거기 맞춰서 공부하실래? 아니, 20년에 12.66%에 맞춰서 다음 해를 준비할래? 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얘기하려고 영상 켰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해라 제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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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해라. 이거, 이거 지금 방금 노래는 좀 별로였네. <laughs> 김지영이었습니다. 바이바이.